등나무 무늬중 같은데 완전히 화려하죠, 화려해. 야, 진짜 예쁘죠. 뭐요? 완전히 황금색이네, 황금색. 야, 진짜 멋지죠. 등나무들이 진짜 멋진 것들이 많아요. 꽃도 보면 예쁘기도 한데, 또 하얀 꽃도 보면 상당히 예쁘죠. 이야, 진짜 예쁩니다. 우리 봐봅시오. 우리 패턴이 그냥 아주 특이하죠. 산반이라고 봐야 할까요? 진짜 이쁩니다. 황금색이네, 황금색. 또 완전히 황금색이네. 또 저쪽에 가면은 하얀 등나무꽃이 있는데, 거기 한번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늬좀 보기가요, 등나무 무늬좀 보기가 상당히 귀한 것 같은데, 여기가 있네요. 비올라가 개구리가 온것 같아요. 무늬가 진짜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여름철이라 지금 이제 무늬종을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구경이 좀 쏠쏠합니다. 진짜 예쁘죠. 이게 일반적인 등나무꽃 꽃인데 보면은 이것도 이쁘죠. 많이 옛날에 상당히 컸는데 줄기를 많이 절단해 버렸구만. 등나무 꽃인데, 보통 등나무 꽃은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꽃 색깔이 되게 피는데 하얀색이죠. 하얀색들이 상당히 보기 힘든데 여기가 있네요. 저 앞에 있는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저 앞에 보시는 게 등나무 꽃이죠. 근데 여기는 이건 하얗게 피었습니다. 줄기가 상당히 깨끗 됐는가 봐요. 보면은 이게 상당히 굵은데 잘라보는가 봐요. 보니까 향이 아주 좋았네요.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이 아주 많이 나네요. 싱그럽죠.